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산 문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공산 문화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산 문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공산 문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역사 시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고고학적으로 시대 구분을 하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딱 봤을 때는 뭔가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더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구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출토되는 유물 중심인데 실제로 이제 덴마크의 고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톰슨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시대 구분은 인간의 정신 문화의 핵심을 찾을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핵심을 찌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도구 중심의 역사시대 구분인데 사실은 이런 정신문화 중심으로 해서 역사시대 구분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분이 좀 헤시오도스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8세기 때 그리스의 역사가이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계보를 정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통기라고 그 책을 읽는데 헤시오도스 이분은 인류의 역사를 다섯 시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황금의 시대 그리고 은의 시대, 청동 시대,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 네 가지로도 얘기를 합니다. 영웅의 시대를 생략을 하고는.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뭐예요? 이 시대 구분은 과거가 더 좋았던 거예요. 아, 황금의 시대. 그러니까 황금의 족속들이 있었다.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뭔가 싸움도 없고 그런 이제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던 그런 황금 족속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의 시대를 헤시오도스는 뭐라고 하냐면 은의 시대까지만 해도 살기 좋았다. 이때는 신들의 시대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청동의 시대로 넘어오면은 신과 인간이 공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웅의 시대에는 일종의 그 신의 자식들이라고도 하죠. 신의 자식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고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묘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철의 시대로 들어가면은 신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 구분은 뭐냐면 신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이 살아있고 신들과 뭔가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런 관계성이 제대로 잘 엮였을 때는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였다. 그런데 신성이 점차 사라지고 신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신성이 떠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이제 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헤시오도스의 역사시대 구분은 정신문화를 중심에 둔 역사시대 구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은 스마트폰과 옛날의 그런 도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은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정신사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역사시대를 구분할 때 항상 도구 중심의 물질 문명 중심의 그런 구분이 아니라 정신사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함께 보면서 실제 역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해 왔는가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홍산 문명에서 발굴되는 것들 중에서 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옥으로 만들어진 뭐 제사용품이나 그리고 장신구들이 굉장히 다량으로 출토가 된다는 거죠. 이 중국 학자들조차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옥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신석기와 청동기 중간에 옥기를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옥기 시대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북아에서는 거의 뭐 8000년 전부터 옥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동북아 역사에 있어서는 뭐 옥기를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옥기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런 유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유물을 가지고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간의 어떤 정신사 그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어떤 뭐 영성이든 뭐 어떤 신의 세계와 소통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예.
실제로 이 오키 시대는 이미 동양 고전에도 나와요. 네. 네. 그 어느 책이지? 아, 월절서라는 책에 나와요. 월절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게 그 역사가 이 동양을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이런 물질로 따지는데 이건 이제 무기로서 이거 시대를 구분해요. 이 월절서에서는 헌원, 신농, 혁서의 시대에는 돌로 병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황제 시대에는 옥으로 병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임금 때는 청동기로 병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쇠로다 병기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이미 옥이 어느 한 시기에 주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아까 뭐 제이님 정리해 주셨지만 홍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뭐 돌을 썼다더라, 청동기를 썼다더라, 철을 썼다더라 이런 단순한 도구나 또는 재료, 재질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유물유적들은 인간의 어떤 정신사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옥이 많다. 옥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사실 있을까요? 뭐 옥이라는 네. 걸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애기를 낳았을 때 옥동자. 아, 옥동자를 네. 낳았다. 네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옥의 티. 아, 네. 옥의 티 뭐 이럴 때 나오고 뭐 목소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도 뭐 옥구슬 굴러가듯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옥이라는 것을 사실 생활에서 많이 쓰거든요. 또 뭐 쓰나요? 춘천옥. 아, 몸에 좋은 춘천옥. 아, 춘천옥이 옥매트. 옥중에 옥. 아, 그렇죠. 이게 좋은 거에 하던 그 대명사로서의 옥이죠.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옥을 쓰느냐? 그만큼 옥에는 이 정신적 의미가 강하게 깃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옥기들 보면은 이 수량도 엄청나지만은 다양한 옥기들, 특히 일부 옥들은 제사 때 쓰던 옥기들이에요. 중국이 전통적으로 천재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제례를 올릴 때 쓰던 그런 옥기의 원형들이 다 홍산문에서 나와요. 그 제사 때 뭐 생각나니까 네. 제사 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네. 둥근 옥을 쓰거든요. 네네. 둥근 옥을 쓰니까 그걸 옥벽이라고 해요. 옥벽. 아, 네. 그래서 하늘 운행의 궤적 그 태양을 관찰하고 둥근 옥벽을 만들었다.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둥근 거 외에 또 이렇게 모진 게 있어요. 사각형으로 된 게 옥종이라고 하는데 이 옥종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시대별로 다 옥종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옥종은 또 땅의 제사를 지낸 데 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도 관련이 있고 옥은 또 예의 원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옥만이 예기가 된다. 제기가 된다는 거죠. 뭐 제사할 때 쓸 수 있는. 그래서 옥만이 신과 교통할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분도 우리가 최고의 어떤 그 주제자를 옥황상제. 아, 예. 거기에도 옥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 옥황상제가 사시는 궁궐이 옥경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옥으로서 하늘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옥이라는 건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어떤 무덤에 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옥은 어떤 거기에서 이제 군 뭐 통치자 예 뭐 통치자고 그리고 뭐 얘기나 이런 데 보면은 군자는 반드시 폐옥을 한다. 폐옥. 폐옥. 네. 옥을 폐옥한다는 아, 거죠. 옥을 허리에 찬다. 차고 다닌다. 네. 네. 그리고 또 옥이 영생불멸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다 해서 춘천옥도 말씀하셨지만 옥팔찌를 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차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처럼 영원히 사는 옥은 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빛깔을 잃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도 상징이기도 하죠. 네. 신선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문 관측 기구가 옛 고대 천문 관측 기구 중에 뭐였냐면 선기옥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이게 북도 칠성을 뭐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라고 이제 네. 생각되는데 거기도 이제 옥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형체가 지금도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그 옥기들이 있어요. 둥근 네네. 형태의 모양이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다 쓰던 것이냐. 근데 일부 이제 학자들은 그런 특수한 옷기를 가지고 이것이 이 천문을 별자리를 측정하던 선교 옥형이 아니냐.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을 보면 뭐 지금 보면 뭐 용 모양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뭐 새 모양도 있는 것 같고 어디 보니까 박쥐 모양의 그런 옥. 그러니까 지금 중국 네.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런 고급 문화의 원형은 다 이 홍산 문화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1차적으로 가장 크게.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위가 높을수록 사실은 의식주 생활과 연관되어 네. 있는 뭐 토기라든지 네. 뭐 석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묻지를 않았어요. 이제 옥기라든지 옥 장식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묻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옥이라는 거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어떤 지위라든지 정신적인 그런 관념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네.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렇게 보면 옥이 많은 적은 곳은 한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덤이 있고 많으면 한 20여 개까지 들어가 있는 무덤이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아. 그러면은 누가 더 신분이 높은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때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6단계에서 8단계 이런 어떤 계급이 있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옥기를 진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옥에다가 구멍을 뚫는다 이거예요. 네네. 구멍을 뚫는데 이것을 지금 전문 장인들이 실제로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해봤는데 뭐 그때 당시의 방식으로 뭐 모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로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멍을 뚫는데 31시간 31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현대 구멍. 기술로. 그렇죠. 아니, 옛날 방식으로. 아, 재현을 한 옛날 거예요?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보니까 31시간이 걸렸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전문적으로 요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짓다가 집에 와가지고 잠시 뭐 알바 형식으로 한두 시간 뚫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옷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다루는 네. 그런 전문적인 직업군이 있었을 것이다. 그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 많이 그걸로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직업이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계급이 있고 하니까 그 시장도 형성돼서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초기 국가 단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상투를 틀 때도 이제 상투 고정하는 상투골을 옥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귀걸이 뭐 그리고 허리에 차는 거, 뭐 이제 가슴에 차는 거, 그리고 발 쪽에 하체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옷기들이 다량으로 출토가 된 거죠. 그 옷기들 형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장식품 같은 거 할 때는 이 사실적인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홍산 옷기를 보게 되면은 이 관념적인 모양들이에요 대부분이다. 뭐 용인이 뭐 물론 이제 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관념적인 것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홍산 문화의 특징. 지금 아까도 이제 뭐 제이님이 얘기했듯이 여기서 정신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홍산 문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옥인데, 그 이 옥이 상징하는 의미, 뭐 신분, 지위, 또 예, 그리고 신과 소통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이것들이 9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그 9000년 전의 문명, 문화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네, 다 상징성을 담고 없잖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만든 게 없다는 거죠. 하나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옥으로 특징되는 이 홍산 문화가 중국 쪽에서는 아까 정리해 주신 대로 자기들의 역사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대포장하고 논문 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홍산 문화는 알고 보면 동이족 우리 한민족의 문화 원류 뿌리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크게는 네. 이것이 동북아 문명의 뿌리다. 아, 이걸 네네, 대전제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아, 네. 물론 네. 이제 이 주류의 문화의 중심은 우리 민족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문화의 영향이라는 것은 동북아 모든 중국과 일본까지 북방 문명까지 네. 다 영향을 미쳤다. 네, 네. 네. 그것은 이 기본 바탕이에요. 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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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문명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게요. 네, 뭐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근거를 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사실은 뭐 사실 이거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네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네. 왜냐하면 사람은 살다가 누구나 다 죽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흔적을 남기는 거는 바로 그 묘제죠. 매장풍습입니다. 매장풍습인데 매장풍습과 무덤 형태예요. 무덤 형태인데 돌로서 만드는 돌무지 무덤은 바로 이 동이족 뿐이다. 아. 이 매장풍습이나 무덤 형태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네네. 뭐 맞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지금은 인구가 폭발했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했지만 네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봉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산소를 만들죠. 산소를 만들죠. 네. 그게 수백 년을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뀌지 않는 겁니다. 거의 바뀌지 않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뭐였냐? 바로 우리는 바로 이 돌무지 무덤 적속총을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적속총이 이 그 뭐냐면은 동이족의 대표적인 묘제가 바로 이 돌무지 무덤 적속총이고요. 네. 이걸 뭐 적속총 또는 돌널 무덤 석관묘 돌 덧널 무덤 석광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고인돌까지도 얘기를 하지만 그거 모든 그 무덤은 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 그래서 그 돌로 되어 있는 것이 몽골부터 해가지고 흉노, 한반도, 일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이것은 이제 중원지방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우하량 지역에서도 16개 유적지 가운데서 13곳이 바로 이 돌무덤이었어요. 아. 적속총 유적지였다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황하 지역의 화하족 같은 경우에는 토광묘라고 그래요. 토광묘. 흑토자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그냥 파는 거예요. 땅에 흙을 파고 거기다가 죽은 시체를 묻는 겁니다. 관을 묻는 형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어떤 토광묘를 지었었고 우리는 뭐냐면 바로 이 석관묘 그리고 석광묘 적속총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다른 점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을 파서 그대로 묻었고 우리는 이제 돌로 된 무덤, 돌무지 무덤, 네, 네 이런 이제 적속총 형태인데 네. 홍산 문명에서 가장 이제 파격적이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 유적이 어디냐면 우화량입니다. 우화량 유적. 네. 1983년도에 우화량 유적이 출토가 됐는데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총묘단이 출토가 됐다. 그래서 이 우화량 유적지를 가보시면은 대량의 적속총들이 많아요. 방금 전에도 박씨님이 말씀하셨지만 16개 중에서 13곳이 돌무덤이다. 돌무지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화량의 제2지점을 가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예, 적속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형으로 된 이제 사각형 모양이죠. 가보시면은 중심에 큰 적속총이 있고 그것을 에워싼 이 작은 석관묘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형태인데 아 이것이야말로 이제 계급이 분화되었다. 왜냐하면 중심에 큰 적속총의 최고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돌무지 무덤 형태로 묘장법을 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 홍산 문명 못 가시는 분들은 서울의 석촌동을 가보세요. 석촌동? 네, 서울의 석촌동 고분군이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백제 초기 유적지입니다. 석촌동? 네, 석촌동. 네. 백제 초기에 만들어진 돌무지 무덤 유적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공원으로도 조성이 돼서 네. 누구나가 쉽게 가보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야외 박물관이에요. 근데 거기는 1916년도에는 거기가 이제 한 90여 기의 돌무지 무덤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현재는 지금 4개만 남아 있습니다. 4개만 남아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발굴 조사를 2015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1987년도인가 발굴을 했었는데 30년 만에 다시 발굴을 하는 거예요. 발굴하는 자체를 야외 박물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안전 야외 펜스를 쳐놨어요. 네. 근데 그 근처 초등학생들이 이 고분군 그림을 다 그린 거를 또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고분군의 색깔은 없지만 돌에다가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이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3단으로 다 똑같이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기를 가보시면 홍산 문명에서 발굴이 되는 돌무지 무덤 형태랑 똑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이제 코드가 있다는 거죠. 그 코드를 보면은 뭐 수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모양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고구려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이나 밖이나 전부 다 돌로 쌓은 형태 그런 형태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데 여기 이제 석촌동 고분군을 가보시면은 밖에는 돌로 쌓았는데 안에는 흙으로 메웠어요. 그래도 이것 역시 이제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한민족에게만 나타나는 묘장법이다. 그것을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적석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리고 또 가장 멋진 게 이게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예, 네, 뭐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에도 있고 네. 저 마야 문화에도 보면은 거기 마야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 홍산 문화에서도 이 우하량 지역에서도 피라미드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이게 몇 지점이죠? 13지점이에요. 우하량의 16지점 중에서 13지점이라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네. 따라가다 보면 도로를 따라가 보면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13지점이 있는데 전산자라는 산이 있어요. 568m 되는 전산자라는 산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건축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발굴을 한 것은 아닌데 거기 가 보면은 그것을 이제 KBS에서 나올 때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가 보니까 이거는 원형이다. 아. 원형 재단이다라고 하는데 그 넓이가 뭐냐면은 너비가 140m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광개토 대왕릉 그거에 한 두 배 넘죠. 그게 네. 두 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왜 뭐 장군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장군총이라고 하는데 그게 30m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도 한 뭐 네 배의 넓이가 되는 굉장히 네. 넓은 그런 피라미드 형태의 이건 또 7층입니다. 아까 그 삼수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군총도 보면 7층이에요. 그러니까 삼수 문화와 칠수 문화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7층 피라미드 형태로 우하량 13지점에서 나왔다는 거 하고 이게 뭐냐면 뒤로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총. 장군총은 보면 그 너비는 30m인데 30m, 30m 이렇게 되는데 그 거대한 그 홍산 문화의 피라미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도 보면은 7층 피라미드 구조. 그럼 7층 피라미드 적석총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피라미드 적석총들은 지반시 환도산성 아래에 보면은 그 무덤군이 있는데 여기에 보통 한 2만 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훼손돼서 한 1만 기 정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피라미드를 고구려 시대에 쌓았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홍산 문화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은 뭐냐면 몇천 년 차이가 난다. 그 중간에는 왜 없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시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과거에 그거를 했으면은 그 계속 그걸 하냐.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으면 지금 현대 사람들이 무덤을 할 때 그걸 쓰냐 이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만 네. 그 사람들 그거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뿌리로 하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그 선조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적석총을 쌓았기 때문에 아 고구려 시대에 와서 우리가 그렇게 쌓자 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 전통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 똑같은 게 몇천 년 지나도 나오기 힘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연결되어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망각하고 자기들 편리한 것만 골라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류사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제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구려에서 백제까지도 이렇게 백제 초기까지도 네. 똑같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 홍산 문화가 동북아시아의 어떤 전체 문화의 뿌리, 기원이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 문명의 주인공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문화 뿌리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이 적석총, 이 무덤의 형식이 이 돌로 쌓아서 만드는 그런 무덤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인 맥락을 쭉 이어오고 있다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근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근거라는 것은 이제 네. 형태죠. 형태. 네. 네. 문화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네. 그 민족만의 특유한 그런 이제 특성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삼수라든지 칠수라든지 네. 그리고 형태.
재단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천원 지방이라고 네. 이런 형태의 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돼요. 한민족에 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한 가정에서도 조상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제를 올렸던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제를 올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반드시 재단이 정식으로 있었던 네. 거죠. 근데 그 재단의 모양을 보시면은 아 우리 민족이 하늘과 땅에 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정신을 도형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드러냈던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홍산 문명을 가셔야겠죠. 홍산 문명 우하량 또 등장을 합니다. 네. 제 2지점에 아까 방형 적속총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방형 적속총 바로 옆에 원형으로 된 적속총이 또 발굴이 됐습니다. 어 이건 또 원형으로 돼 있네. 근데 돌로 쌓았어요. 일단은 돌로 쌓았는데 이것을 3단으로 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이었다. 아. 예, 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렇게 원으로 3단을 쌓은 것, 이것은 하늘의 정신.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다. 그런 이제 저 하늘의 정신을 나타냈고, 아까 방형 적속청 같은 경우에는 땅처럼 이렇게 방정하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홍산 문명을 보러 가면은 가장 좋지만, 항상 이렇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제단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조선 초대 단군 안건께서 지으신 제단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있죠. 예. 네. 마리산. 예, 맞습니다. 네네. 거기가 바로 이제 강화도 마리산 네.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이라고 네네. 하는 제단인데요. 거기도 가보시면은 이제 마리산 오르기 전에 그 산 표지판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폴로 우주선이 떴어요. 지구 밖에서 아폴로 우주선이 딱 떴는데 네. 지구에서 막 빛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특정 지점에서. 네. 그래서 그곳이 어디냐 하면서 그것을 좌표를 딱 찍어봤어요. 네. 좌표를 찍었더니 강화도 마리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근데 그게 네. 강화도 마리산 표지판에 있어요. 등산하기 전 입구에 가보신 분만이 아는. 나 두 분 가봤는데. 진짜 그러셨어요? 못 봤는데. 표지판을 못 봤네. 나도, 표지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아 언제 한번 다 같이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성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소도도 굉장히 성스러운 영역이라고 해서 범죄자도 못 잡아가고 경건하게 네. 들어갔던 곳인데 실제로 여기는 거의 뭐 몇 년이에요? 4,300년 전에 세워진 그런 이제 제단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성스러운 재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스러운 기운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축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도 이제 천원 지방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거를 네.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그게 언제 나오나. 참성단 같은 경우는. 네. 아폴로에 너무 격한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문헌적으로 연대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그 제천 유적이죠. 다른 곳은 월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나온 거고, 문헌 측정은 문헌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이 참성단.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하게 이 우화량 지천단과 강화도 말해서 참성단은 일치한다. 그건 시기적으로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환단고기들을 보시면은 제단을 주로 하늘과 가까운 곳에 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산 꼭대기 이런 곳에 이제 하늘과 맞닿은 곳에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마리산 참성당 가보시면은 앞쪽이 원형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술을 올리고 뭐 재물을 올렸던 그런 단은 방형으로 이렇게 이제 사각형 예 만들어 네.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어디냐면 태백산. 태백산. 태백산 제천단을 가보시면 태백산에도 꼭대기에 제천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천원지방 형태예요. 저 실제로 가봤는데 아 태백산은 보통 이렇게 산을 오를 때 이렇게 탁 트인 전경이 있어서 좀 둘러보고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태백산은 그런 게 없어요. 태백산은 진짜 그냥 빽빽하게 나무들로 막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굉장히 거의 겨울에 가야 돼요. 굉장히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정상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제단이 딱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제단을 보려고 내가 이렇게 올라왔구나 이런 이제 감회가 그 깊던데. 제단 앞에서 수행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많더라고요. 네. 아 진짜로? 한겨울에도 거기가... 뒤집어 쓰고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백산이 그렇죠. 영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거기에 뭐 지금의 어떤 무당 같은 분들이죠. 무당이라든지 일반 그 수행하는 사람들, 네. 독당한 사람들도 꽤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백산은 천단, 지단, 인단 이렇게 있잖아요. 뭐 천단만 가신 건가요? 네, 저는 꼭대기에 있는 재단. 네. 네. 그 천단이 천원 지방 형식으로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바깥이. 바깥이. 역시 못 가본 사람의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못 가봤어요. 바깥이 원형으로 되어 있고, 계단을 타고 들어가면 돼요. 그 원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딱 들어가면 이제 단이 역시나 방향 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제가 꼭대기에서 태백산 주변에 주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겠니? 아폴로 뒤를 이어서 2탄입니다. 뭐냐면 디폴로 아폴로 아폴로 태백산에 저는 뭐 기독교 자체를 폄하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이런 이제 재단 자체가 우상숭배다. 아.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 한 3명이서 그 태백산 제천단을 훼손한 일이 있었대요. 아 있었어요. 네. 뉴스에도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여기는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그때 가뭄이 들었대요.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들어서 물을 전국에서 공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치구에서 아 이것은 태백산 제천단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원을 해서 그 이후로는 가뭄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실제 그곳에서 살던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험하고 굉장히 신성함이 있다. 그렇죠. 거죠. 그렇죠. 굉장히 또 체험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좋네요. 결국 결론적으로 네. 천원 지방이다. 천원 지방의 이 제단의 형태, 둥글고, 하늘은 둥글고,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각지고, 방정하다는 어떤 형태를 상징해서 제단의 형태가 둥근 원형과 사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이런 문화적인 맥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 물론 이거에 관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하량의 천원 지방은 바로 북경 천단 구조와 흡사하다. 그래서 북경 천단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북경 천단도 보시면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둥글게 돼 있잖아요. 둥글게 돼 있고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세 계단으로 돼 있어요. 삼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형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북경 천단이라고 하는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네네. 그 명후반 청나라 때인데 그 여기에 딱 올라가 가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천심석이 있고 그리고 천심석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은 그 천심석 가운데선 9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 원은 18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끝에 원은 81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삼수문화예요. 삼수문화. 이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이족의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삼수문화가 이렇게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이잖아요. 네. 그래서 커밍아웃 하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홍산문화 자체는 이 동북아시아의 문화의 뿌리다. 네. 기원이다. 그렇게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네. 중국도 천원지방 사상을 자신들의 네. 사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북경올림픽 때 그때 그 이 천원지방을 구현을 해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중국의 사상인 천원지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뭐 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바로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철학, 어떻게 보면 중국의 철학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또는 어떤 공통의 철학으로서 이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사상을 동북아에서는 공유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곳이 더 있잖아요. 네. 그 조선 말기 네. 고종 황제가 사실 우리가 천자국이다.
이 천자국의 위상을 회복해야 된다. 주권 회복을 위해서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시고는 네. 원구단을 쌓으셨어요. 근데 지금 가보시면은 조선 호텔 자리에 원래 원구단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그 원구단을 파괴를 시키고는 이제 조선 호텔이 들어선 거죠. 아. 근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옆에 있는 황궁우입니다. 뭐요? 황궁우. 황궁우. 예, 황궁우가 뭐냐면 위패를 모시는 곳이에요. 아. 근데 황궁우 자체도 3단으로 이렇게 아. 형태를 잡아놨고요. 그래서 황궁우가 원형으로 돼 있고 원구단이 이제 방형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 이제 추정이 되는데 안타깝죠. 사실은 그 조선 호텔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원래 그 재단 그런 뜻이 사라졌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뭐 복원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원지방 사상 또 유물 또 재단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뭐 간단하게 보면요. 네네. 좀 전까지 말씀한 우하량에 있는 그 삼수 원형 재단. 삼수 원형 재단에 보면은 이게 원통형 토기가 거기에 다 쭉 이렇게 둥근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통형 토기가 쭉 박혀 있어요. 원통형 가장자리를 토기. 네네네. 그렇죠. 둘러싸고 있죠. 네. 자, 이 원통형 토기는 뭐냐면은 토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밑이 없습니다. 무저형이라고 그래요. 밑이 뚫려 있어요. 네. 밑이 뚫려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하늘과 땅과 소통한다. 위에도 덮개가 없죠. 네, 위에도 덮개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원통형 토기가 이 우하량 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본까지도 건너가서 일본에는 뭐 한의와 토기로서 초기에 보면은 한의와 토기가 위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나중에는 그게 인물이 들어가서 한의와가 좀 변형되긴 하지만은 그게 뭐냐면 뭐 가령 이제 스쿠리야마 고분이라고 그런 고분을 가보면 한의와 토기가 쭉 둘러싸 이렇게 무덤군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우하량 재단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원통형 토기 천지 하늘과 땅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 이런 것이 한반도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쪽과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삼수 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지인이다. 네, 네.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네. 한민족은. 네.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 이 삼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점점 약화되죠, 사실은. 고대의 문화를 잃어버리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그리고 신과의 관계성이 이제 더 단절되면서 결국에는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는 거기 서울 사직단에 가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사직단을 가보시면 토지의 신 그리고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종묘 사직을 보존하소서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가 위태로울 때나 아니면은 임금이 잘못을 했을 때 신하들이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데 네, 줄여가지고 종사를 돌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종묘 사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직단을 가보시면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모시는데 방형으로 딱 돼 있어요. 네모나게 돼 있죠. 네, 네모나게. 근데 토지와 곡식의 신은 사실은 땅을 모시는 거거든요. 네. 땅을 모시는 건데 하늘을 모시는 게 없어진 거예요. 조선시대 들어서서.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땅만 모시고 그랬던 거죠. 명사대주의니까. 네. 명나라가 그때 그렇죠. 당시에 천자국이고 천자국만이 하늘에다가 하늘에 계신 그 황천상제께 보여 그 제사를 지낼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늘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대행자를 천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인식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직단은 굉장히 전국에 많았다고 하거든요. 지금에도 사직동이 많아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 뭐 천안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근데 그 사직동의 유래가 바로 사직단이 있었다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천자 문화가 약화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한제국 때 복원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렇죠. 네네. 자, 홍삼 문화가 우리 동이족 한민족의 문화라는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 근거 말씀해 주십시오. 저 다음 근거는 우리 팟캐스트의 여신이신 제이님께서 여신사행관에서. 아, 이거 준비한 거지.
준비했지? 아, 근데 방금 생각났지. 회심의 일격이지? 근데 유감스럽게 홍산문화 여신상 지금 저 디스했어요. 이건 디스야. 아이고, 내 얼굴이 빨개진다. 아, 와. 자, 제이님. 뭐. 네. 여하튼 신이라니까. 네, 우화량이죠, 우화량. 네. 중요한 유물들이 모두 나온 곳. 우화량에서 여신묘가 이제 있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총단을 얘기를 했잖아요. 적속총과 그리고 재단, 원형 재단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는 여신묘 유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묘라는 거는 무덤이 아니고 네. 사당을 얘기합니다. 아, 사당? 네. 신단 같은 거죠? 아, 네. 신전. 네. 신전, 예, 네. 신전. 신전이니까 어떤 신을 모셨다는 건데 놀랍게도 여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신이 실제 사람 크기도 있고 뭐 세 배 되는 크기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신을 모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동등했거나 오히려 더 높았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남성보다도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이제 여성의 상징이 또 아무래도 다산 뭔가 풍요로운 것. 땅의 어머니 같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모신을 모시면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신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신상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연대가 많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뭐, 여신상이 5,500년 전인가요? 네네. 네. 그쯤으로 이제 연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여신상을 보시면은. 자태가 굉장히 이제 우아하면서도 그리고 특이한 것이 수행하는 자세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서양의 비너스 아까 박신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서양의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몸의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홍산 문명에서 나온 이 여신은 오히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풍기는 듯한 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 수행을 할 때는 가부좌 자세를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무릎을 이제 다리를 포갠 모습 그리고 여기 이제 배꼽 쪽에 하단전 쪽에 두 양손을 이제 모은 이런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아 뭔가 한민족은 영적으로도 수련을 했던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여신상이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해 볼 네. 것은 뭐냐면 네네. 눈이 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 오히려 이제 내면을 통찰하는 듯한 그런 깊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보통 그냥 여성상이다 또는 뭐 여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여신이라고 하냐면 그거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눈에다가 옥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 옥이라는 것이 아까 보셨듯이 우화량에 있는 모든 옥들은 그 뭐 군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이렇게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옥을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신도 보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옥을 눈이라고 하는 그 광명이 나오는 곳에다가 옥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간 무섭다. 네, 많이 무섭죠.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신이 이제 주실에 이 모셔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실. 많은 여신상들이 발굴되는데, 그 나머지 그 방에 있는 그 작은 방에 있는 그 신상들은 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신을 모셨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하게 이제 그 이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한민족 문화와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할까?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앉아 있는 자세, 네네. 가부좌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책상 자리, 양반 자리니까 양반 자리 뭐 자세라 그러죠. 네네. 예. 이거는 이 한국에만 남아 있어요. 이 앉는 이 그래요? 좌식 이 생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이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앞방 들어서 방석 깔고 앉으면 어떻게 앉아요? 양반 다리로 앉죠. 예, 네, 바로 그 자세거든요. 이 여신상의 이 자세가. 중국 사람은 양반 다리로 앉아요. 사실은 안 이게 시... 안 앉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앉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사람들도 방석을 깔고 앉긴 하는데 네. 거기에는 뭐냐면은 무릎 꿇고 앉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이상한 이런 그 양반 다리, 그러니까 가부좌로 앉질 않아요. 왜 그러지?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우리가 생활 방식의 이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좀 뭐 이따가 하겠지만 온돌 문화에 있잖아요. 이게 온돌 문화에서 발달한 게 이런 가부좌라든지 방석 문화 이런 것이 이제 발달했다고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얼굴 형태를 보면 몽골 인종, 그러니까 아. 우리와 같은 그런 인종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우리와 관련이 있냐? 그건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여신과 함께 나왔던 네. 그 동물 토템. 네. 진짜 곰이라는 겁니다. 곰. 곰 토템이 전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곰상도 실물 크기로 출토가 됐어요. 아우, 갑자기 그 녹음하는 곳에 게스트가 나타나셔가지고. 360도 돌면서 촬영을 하시 자유롭습니다. 여기.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리도 네. 녹음된다는 거. 아, 아주 유명한 분이 와 계시네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게스트로 초청할 뭐, 그렇죠. 분이죠. 다음에 또 네. 초청하실 분. 네. TV에도 나오겠네요. 네네. 오늘은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곰 토템이 나오는데 이제 곰의 아래턱뼈가 발견되고 곰 발바닥이 발견되고 그리고 곰과 관련된 그런 어떤 조각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네네. 이게 처음에는 뭐 돼지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아래턱 뼈 같은 경우도 완전히 곰이에요. 아. 이게 전반부가 길고 뾰족하고 송곳니는 이렇게 폭이 넓고 위쪽이 구부러져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곰하고 관련돼 있다. 이런 것은 뭐, 뭐 반박할 수가 없는 정도인데 네네. 곰, 곰발바닥, 곰턱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발견이 됩니다. 예. 이게 웅녀, 웅족 뭐 이런 것과 그렇죠. 곰토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보면은 호족, 웅족. 그렇죠, 그렇죠. 상극유세에 나오는 이룽, 이로. 이룽, 이로의 그. 곰을 이제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웅족. 근데 웅족의 군장도 여성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웅녀라고 알고 있죠. 아. 웅녀가 이제 웅족을 다스리는 군장. 그러니까 여신 문화랑도 이제 상통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이 되더니 그 이 여신 문제도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신이 나봐. 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국에서 자기들 문화 가지고는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화 여 그러니까 여화 여화신 네, 네, 여화신 그러니까 그 그네들의 이 아, 창조신이에요. 네. 중국 전설에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네. 창조신. 여화신이 네. 그 태오복희 씨의 네. 여동생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태오복희 여동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여화 씨 자체가 사람을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신화가 있죠. 네. 이 여화가 세계를 창조하는. 아.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 여화는 이 중매의 신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중국에서는. 근데 여기서 여화 씨 그렇죠. 여화 씨가 되려면 뱀이 나와야죠, 사실은. 아. 이렇게 막 그 여화시, 뭐, 복희 여화도나 이런 거 보면 뱀이 이렇게 꼬여있는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지금 유물 출토 상황에서는 여화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정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억지로 거기다 꿰다 맞추고 있어요. 아 맞추고 그런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구나. 아니, 그런 논문이 몇 개 벌써 나왔어요. 아, 논문이 나왔구나. 네. 책에도, 논문이 나왔어요. 벌써 책에도 이제 그 언급하고 있고 홍산문화 언급할 때. 사실은 이 여신상을 중화민족의 공동조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상으로서 최고의 조상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여신이라든지 여왕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연대가 맞는 그런 문헌이 없다라는 거죠, 중국에는. 근데 우리에게는 그분이 이제 뭐 웅녀라든지 웅신녀라든지 그래서 웅녀족 왜냐면 거기에 이제 곰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이것은 그런 연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손을 놓고 오히려 이제 중국 해석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걸 받아들이고 자, 이런 것이 네. 이제 곰토템의 웅족이 환국의 후손인 환웅족에 의해서 문명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환단고기의 삼성기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죠. 문헌이 나오는 예, 상국유사 고조선기의 어떤 이야기 네. 형식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이 명확하게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삼성기 기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화령에 나오는 여신상과 이 곰 토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 문화와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네, 확인했고요.